돌싱글즈 5 장세보험 그녀가 결국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예고편에서 스포를 했죠. 이런 와중에 병원 관련 스포가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고 집안 모두 의사였다. 결혼 전부터 바람둥이였는데 감수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바람은 계속됐다. 하지만 또 다른 반박글이 올라왔죠. 감수하고 만난 거 아니고 여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. 거짓말, 이성 문제로 싸웠다는 것도 뭐 그런 거.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다. 그러다가 진짜 사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. 그 의사라는 남편은 여자 엄청 좋아했지만 사내 연애였고 전 직장 사람들은 다 안다. 남자가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프로골퍼 최종규 지인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도 있습니다. 너가 방송 나와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 물론 내 성격상 이 인간들이 순간만의 영상을 보고 어찌 나를 판단하냐 스러운 객기를 부릴 게 뻔하다만 그래도 너가 어느 정도 생각이 박힌 아이라면 이 방송을 통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다. 늘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앞뒤 안 가리고 분노 조절 못하는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리고 너의 앞날 네 양손에 항상 겸손을 챙겨다니며 걸어갔으면 좋겠다. 뒤에서 남욕은 그만. 또한 앞뒤가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. 내 자신을 평생 포장하며 살아갈 자신 너도 없잖아. 여기다가 구구절절 괜한 거 잡지 마라. 비호감이다. 허세 부르지 마라. 이런 말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쓸 수는 없으니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다. 그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 글은 전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야, 그런데 이 광고는 계속 뜨네. 현재 댓글 반응은 허세, 가오, 다혈질. 관상 보고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 그런가 보네. 반박 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